근데 안녕하세요. 술 되게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남자도 되게 좋아하죠. 못 그쵸? 살겠어, 저 남자 없이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원래 사주가 도장 찍을 사주가 아니거든? 면사포 쓸 사주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한 사람만 갖고 만족할 사주가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번에 행동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에 결혼을 했다가 남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정말 신경질 나게. 속궁합이? 네, 제가 남자하고 술 없으면 못 살거든. 좋겠다. 아니에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혼하고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 네,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하룻밤을 잤는데, 남자하고? 네, 진짜 막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네, 머리 발끝까지 진짜 막, 그리고 막 떡정이라 그러잖아요.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 제가 합정 하신, 빨려! 정말 그거 하나에 정말 그 사람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밝히는 여자가 있나 봐요.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아니,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여자라면 그런 매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 근데 제가 남자 없이 하루도 못 살겠으니까. 그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보살님. 날왜 이렇게 태어났지? 막. 남자 없이 하루도 못 산다고? 예. 근데 남자,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 해야 된다고? 네. 네, 저를 지금 해야 돼요. 그건 심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술 먹고 나면. 술 먹고? 술 먹고 그날 저녁에 하고 술깰때 있잖아요. 저는 그럼 또 해야 돼. 뭐야! 술 먹고 하고, 술 깨고 하고, 뭐 완전히, 뭐야, 방앗간에 떡 치는 거, 그런 거야? 말하자면? 저는 그리고 그냥 이런 남자 싫고, 테크닉 정말 좋아야 돼.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진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누구 말대로, 그밤 일만 잘해주면 된다. 이거잖아. 맞아요. 밤일 잘해주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니, 아무튼 그래가 남자를 만나갖고, 한달 만에 진짜 혼인신고 했거든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고. 미쳤네.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야? 아니,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아니, 뭐, 그전에 뭐, 만나긴 했는데, 한번 만나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그거에. 그냥 그 엄마, 언니 말대로 떡정 보고 결혼한 거야? 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게 돼요? 모르겠어. 저 정말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골변서 그래. 그러다 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문제? 아니, 꼭 이렇게 깜깜하게 하고, 해야 돼. 왜 그런지 저 모르겠어. 근데 언니, 잠자리 할때 깜깜하게 하고 잠자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무드등 같은 것도 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환하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원래 깜깜하게 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창피하니까? 다른 거 좀 몰랐어? 제가 잘 웃을 일을 안 몰라서? 해요. 웃을 일을 안 해요. 나는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 조금 조선시대 여자, 내가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부럽고 있잖아. 한번 정도는. 이제 나이가 먹었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그리워졌어. 그래서 나 지금 부러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셔. 괜히 전보러 왔다가 괜히 속상하지 말으라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깜깜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오줌을 싸러 가잖아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동시에 뭐가 밟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그러니까 엉덩이 이런 데가 이렇게 닿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불을 딱 켰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아예 없고, 그냥 스님처럼. 가발인 거지, 가발. 황당했겠다. 아니, 가발은 그것도 좀 나은데, 이게 이빨이 틀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틀니가. 그 언니 한번 물어볼게. 그거 할 때, 네. 할 때, 네. 키스는 안 해요? 아니, 하죠. 그 틀니 키스할 때못 느꼈어요? 그렇게 좋아한다신 분이? 모르겠어요, 요즘 아, 술을 많이 좋아한다 그랬구나? 술을 좋아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해주면 무조건 좋은 거네, 그치? 그쵸, 제가 뭐, 맞아, 술 좋아하니까, 술 먹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네. 그것도 그 뭐냐, 뭐,
그 좀 잘 나왔는지 틀리가 잘 됐는지 그렇게 막 옛날 그런 거 아니더라. 맞아요. 요즘에 틀리도 잘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주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깨워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막 잘못했다고 막. 그 사람 되게 무안했겠다. 근데 아 진짜 저 그 사람 좋거든요, 부살님. 그 무안해 그 사람이 언니한테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까맣긴 한 것 같아, 그치? 네, 맞아요. 아, 어떡하니. 아, 안쓰럽다. 근데 보살님 문제가, 제가 이제, 불을 끄든 키든 간에, 아, 상상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 언니, 언니가 그냥 그 사람이 좋다며. 근데 지금도 좋은 건 마찬가지잖아. 잠잘 때는 그 사람이 좋잖아. 어쨌든 저랬던. 네, 그쵸. 근데 이제, 눈 뜨고 나면 그 사람 모습이 상상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아, 네. 그래서 사는 거 이대로 계속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밤에 너무 좋거든요, 보살님. 밤이 너무 좋으면 언니 나는 그냥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 뭐 그 사람이 언니한테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도 언니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이 컴플렉스가 그 머리라고 그러잖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언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언니 사랑한 것 같거든. 응? 언니도 그 사람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거 맞죠. 언니 사랑하잖아. 아, 어? 그걸 모르겠어요. 보세요.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섹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섹스 때문에 긴 거지. 누구 말대로 떡정 때문에 그런 거 맞아. 언니가. 네.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한상의 섹스 그 궁합이라 그러지. 둘이 갖고 있다고. 웅리하고 우리가 병강세라 그래야 되지. 딱 그 둘이 딱 보이는 눈에, 네. 딱 보이는 눈에 딱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언니가, 그 사람을 좀 머리 이제 가발, 네. 밤에만큼이라도 안 쓰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저는 머리 없는 거 싫어요, 보살님. 근데 그 사람이 봐라. 우리 보터도 있잖아. 답답하잖아. 마스크 쓰면 답답하잖아. 근데 집에 아무도 없을 땐 빼잖아. 그치? 네. 근데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난 그래. 안쓰럽네. 아,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 일단. 나는 일단은 뭐 섹스 정원 언니 문제고 사람이 일단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진실성 있게 보여요. 그리고 또 언니 말대로 섹스를 그렇게 잘해 주신다 하시니 또 언니 섹스 없으면 못 살고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며. 네, 맞아요. 그 남자는 두 번 정도 해주고 남아. 네, 맞아요. 언니 해달라면 언제든지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언니 이런 사람 또 어디서 만날 거야?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 언니가 다른 사람을 어디서 만나러 갔어? 그러면 언니가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또 이 사람 밤에 또 몰래 만날래? 그건 아니잖아. 그럼 두 사람을 죽이는 거지. 많이 만나봤는데 이 사람만큼 해준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내가 봐도 그래. 언니 봐도 내가 했잖아. 술 좋아하지? 남자 좋아하지? 딱 써졌어. 술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요. 딱 써졌어. 그러니까 난 했잖아. 그냥 나는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언니는 모른다 했잖아. 순간적으로 그냥 언니는 마음속에 괘씸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말을 하지. 가발이라고. 또 이거 틀리라고 말하지. 근데 가발은 정말 자주 있다면 말 아는 것 같고 틀리는 아무 자기가 사는 데 대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숨기려고 숨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니가 그 사람의 한상을 한순간에 깨버린 것 같아.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더 열심히 하세요. 응? 하루 두 번 하신다며요. 네. 하루 세 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언니 그거 하고도 남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더 없어질 것 같아. 오히려 언니가 그냥 뭐 어때? 뭐 머리 맨들맨들 해도 우리 신랑 머리 맨들맨들 하네? 그러면 난 언니가 더 오히려 더 이해를 해줄 것 같아. 집안에서도 뭐 가발 편안하게 벗고 다닐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언니한테 언니 해주세요 말을 못하는 것은 언니가 마음속 좋아해요. 단지 그냥 그 처음에 그 한상에서 완전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되게 지금 혼동되는 것 같은데 혼동하지 마세요. 언니 그 사람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언니 같은 인생을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하이에나를 또 찾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 하이에나가 언니한테 만족 못 시켜줘. 네, 알겠습니다. 아야, 그냥 집에 가서 웃으면서 술 좋아하시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
딱 술 한잔 먹고, 야, 벗어!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옷 벗으면, 옷 벗지 말고, 가발 벗어! 그러라고. 아, 보살이. 알았지?